몽글몽글한 구름을 닮은 모카. 이맘때면 모카송이가 탐스럽게 피어나는데요. 따뜻한 모카송으로 만든 이불은 옛날부터 자식을 시집 보낼 때 예단 이불로 만들 만큼 귀했습니다. 그 의미가 있죠. 보온성이 좋고 땀을 잘 흡수하는 것은 물론 오래 쓸 수 있는 천연 소재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요. 이 모카송 이불을 직접 제작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아이고야. 무려 40년째 모카와 함께 하고 있다는데요. 그래 무슨 뭐 이거. 모카를 손수길로 수확해서 야, 이거. 보송보송한 이불이 되기까지 주인공 손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뭐 갖고 싶다. 몸은 고대도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드는 철학이 있는데요. 저런 기계 처음 보네. 온 정성을 쏟아부어야 만날 수 있는 모카송 이불. 참 잘 오겠다. 모카송 이불로 추웠던 마음도 따뜻하게 녹여주는 임채장 씨를 소개합니다. 야, 근데 요새 사실 모카송 이불 보기가 어려워요. 모카송 이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손님이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택배로 주문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요새는 또 그렇죠. 한 달에 모카송 택배로만 한 몇 채? 한 70, 80채. 70, 80채요? 네. 그만큼 전국 각지에서 손이 찾는 나와요? 주인공의 이불. 잘하신다 가고래서 일부러 창원에서 이쯤 하러 왔거든요. 아, 창원에서요? 예. 모카솜은 매년 은혜가 덮어도 덮을 때마다 이리 포근하에 따뜻하고 보온성이 참 좋더라고.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고 우와, 저거 독실해서 애기들 이불인가 보다. 이불로도 인기 만점이랍니다. 아, 맞다. 애기 이불. 주인공이 직접 심은 넓은 모카밭. 와, 아 직접 밭을. 10월이 수확 시기인 지금 모카 나무엔 손꽃이가 열렸는데요. 와, 달아놓은 것 같아. 이것이 모카솜 이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와, 신기하네요. 진짜. 모카 꽃이 여기 피어. 아이고 예뻐라. 여기 피갖고 열흘 정도 되면 요 정도 돼. 요 여기 다리에다 다리. 신기하다. 또 좀 더 있으면 벌어지기 시작해 요렇게. 크고 크기가 커야 좋다는 모카솜. 와. 쓰리 오기 전에 지금 제일로 한참 수확 시기라요. 아 지금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상품으로 치면은 최상급. 이기는 게 진짜. 아 최상급이. 아 저 촉감이 예. 어떨까? 만져보고 싶죠. 솜이 크고 길어야 이불로 잘 만들어진다는데요. 솜사탕 같아요. 직접 심은 모카를 일일이 수확하는 주인공. 그게 솜이랑 비슷해서 이름을 솜사탕으로 지은 거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솜털 부분 확실히 건조시키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7일 정도 두고 수분을 완벽하게 없애야 솜이 만들어진다는데요. 야, 말리는 데만. 소리 나잖아. 아! 소리 나죠. 아, 저 보온 예술이겠다. 이불 한 채에 600개 이상의 모카송이가 들어간다는데요. 세월이 깃든 기계가 보입니다. 이 오래돼 보이는 이 기계 뭐예요? 여기 씨 빼는 기계예요. 작동을 해요? 씨 빼는 기계. 주인공의 보물 1호, 모카 씨 빼는 기계. 우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 40년째 직접 보수해가며 어머나.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카 씨와 섬유가 분리돼서 나옵니다. 바로 이 천연 모카솜으로만 만드는데요. 오, 신기하다. 이제 이불 모양처럼 솜을 만들 차례.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카솜 결을 정리해주고 솜끼리 서로 이어주는데요. 솜 한 장을 만들기 위해 쉴 새 없이 기계가 돌아갑니다. 와. 솜뭉치처럼 생겼던 모카솜이 서로 이어져 넓고 얇게 펼쳐져 나옵니다. 이제야 우리에게 익숙한 솜 모양을 드러냅니다. 어떡해. 하나에 1kg인 솜 한 장 완성. 특장. 그래 먼저 여기 이불 하나가 딱 돼요. 아 이게 이불 하나예요? 예.
솜 세 장을 겹쳐서 모카솜 입을 한 채를 만든다는데요. 하루 종일 잘 수 있어. 딱 연결되게끔 연결을 해줘요.